Hello， 大家好，我是李佳薇。 现在就要跟大家一起抢先一步来看卫视中文台非看不可的热门韩剧《继承者们》。네 저희 상속자들은요 일단 사회 계층에 여러 가지 상속받은 후계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화이팅. 독점 도메스 드라마입니다. 맞습니다. 继承者们当中的灵魂人物，也就是金檀和车恩尚，他们的爱情故事就是成长的苦楚。네, 김탄이라는 인물은요, 자기와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또 많은 아픔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물이고요. 이제 그런 인물이 차은상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이라면 또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한이의 부드러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러세요, 갑자기. 이런 거, 이렇게 기대감, 한이가 얼마나 부드러울지. 네, 제가 맡은 차은상이라는 역할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엄마와 그 미국으로 떠나버린 언니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고 정말 알바 천국에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 네, 생계 유지형 소녀고요.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10원어치만이라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미국에서 탄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사랑도 느끼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别忘了4月2号起晚上9点，《继承者们》就在卫视中文台。